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메가 트렌드 3기 맛보기 영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고, 지금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저를 이제 오랫동안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와우넷 홈페이지에 또는 한국경제TV에 이 내용은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소통을 해왔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미리 이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교육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교육 3기 일정을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 12월 20일하고 21일 날 저녁 7시에 각각 3시간씩 총 6시간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방송으로 시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때 참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녹화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질문은 그다음 이어지는 스마트 밴드 1개월 무료 이용권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허물 없이 그냥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달 동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가 반등 계산기하고 적정 주가 계산기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주가 반등 계산기랑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키움증권만 가능합니다. 설정 방법을 제공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거기에 한달 동안 저하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천주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실전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컨텐츠가 바로 내일 당장 활용하는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거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은 여기에 나오는 요 소주제 네 가지로 진행이 되겠고요. 우선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2020 메가 트렌드, 2020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적인 부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핵심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에 대한 기준인데요.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구분 없이 꾸준한 수익이 날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복잡한 주식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단순화시키고 싶지만 잘안 되는 게또 주식입니다. 거기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착한 차트, 나쁜 차트, 이상한 차트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보는 방법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위가 우리가 주식시장 홀로서기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지 않더라도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받는 계산기나 적정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 표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파일을 메일로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1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매집 차트. 그러니까 인생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했었고, 그리고 2기에서는 우리가 이 매집 차트를 분봉상에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음봉에 대한 부분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바로 휩소라고 하죠. 우리가 급등하기 전에 나오는 이런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눈으로 익히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알차게 준비를 했고 앞에서 1기나 2기에 대한 내용이 겹치는 거는 요 3번이 겹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주가 반등 계산기는 적정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를 2기에는 다 드렸었고요. 1기는 요 두 가지만 드렸었거든요. 요번 3기에는 또 연말이고 2019년을 또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또 패키지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말고는 신규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혼자 하시면서 조금 막히고 힘들었던 부분 바로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주식의 해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안에 내용 세세하게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먼저 1강인데요. 1강의 첫 번째 2020년 메가 트렌드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인데 자 밑에 나오는 요 내용은 우리가 2018년도 말에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다니면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탈제조업 시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산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 유럽의 위기가 와서 경기 침체 국면이 상당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쇠퇴를 할 것이다 했는데 뭐 이런 키워드들이 지금 얼추 맞아떨어지면서 2019년이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이어졌었고요. 그게 2020년도에는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글로벌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을 미리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2019년의 핵심 테마로 제가 바이오, 경협주, 5G, 그 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최저임금 요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수소차하고 5G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특징주를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나름대로 또 거기서 개별적인 바이오가 또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여기 커리큘럼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뭐 5G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뭐 수소차의 삼촌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폴더블도 제가 처음으로 전문가들 처음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KH바텍이나 또는 우리가 UTG 관련 UTG만 검색하더라도 제가 연관 검색으로 뜰 정도로 오늘 또 UTG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맥 핵심 테마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2020년에는 또 핵심 테마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말에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또 2020년에 또 큰 수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 세부적인 부분 자체를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챕터 두 번째가 우리가 자 같이 보시면요. 요런 차트들 그래 우리가 매집일 이루어지고 뽑아내는 이런 차트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올랐다가 죽였다가 다시 올랐다가 죽였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들도 있는데 크게 차트는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풀어가지고 착한 차트, 이상한 차트, 나쁜 차트 뭐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차트별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차트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움직인다. 이런 차트는 이런 것들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 사람마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차트도 거기에 따른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지만 평균치를 내는 것을 우리가 뭐 혈액형이라든지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을 공통된 분모사항을 나누는 것처럼
차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차트가 다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혈액형을 매기듯이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보시면 좀 더 명료하게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징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상한 차트, 착한 차트, 나쁜 차트 요 세 가지 여기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 강의에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예시를 통해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차트의 관상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비슷한 패턴이 꾸준히 연속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의 차이가 바로 수익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메이저 수급별에 대한 특징을 비교를 하고 거기에 개인 수급과 대박 주포 수급에 대한 특징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창구로 들어오더라도 어떤 거는 세력이고 어떤 거는 개인이다. 여기에 대한 구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맛보기를 좀 보면 외국인들도 이런 분류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외국인에 대한 매매 특징이 각별로 있을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있고 투신이 있고 뭐 이런 부분 자체가 나뉘는데 그 기관 투자자만의 또 특징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안에서도 미국계, 뭐 유럽계, 기타 외국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매매 특징을 또 각각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질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연기금에 대한 매매 특징이라는 부분도 있고, 연기금 투기의 매매 특징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개미 수급과 요거에 상당히 중요하죠. 개인 개미 수급과 개인 세력 수급에 대한 비교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형화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싹 다 한번 수급과 차트를 한번 다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주식시장 홀로석인데요. 주포와 함께 쓰는 지표 1, 2, 3 해가지고 기업 실적을 5초 만에 해결한다. 계산식이 상당히 복잡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실적만 넣고 그리고 주식 발행수만 넣으면 거기에 따른 1년에 대한 평균 PR이 얼마가 되고 그리고 그게 분기당 PR은 얼마가 되고 EPS는 얼마가 되는지 또는 반기의 EPS와 PR 그리고 3분기 누적에 대한 EPS PR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기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 그리고 주가 반등 계산기 우리가 오늘 뭐 미국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2차 반등 가격대, 그러니까 2차 지지 가격대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금 찍고 또 반등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2차 지지 가격대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전적으로 한번 해본다면, 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8,705포인트 그리고 저가가 뭐 8,435포인트였다. 자, 8,435 맞나요? 네,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에 따른 반등 최대 가격이 8,600포인트였습니다. 그 8,6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받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요것들을 같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8,174 하단이 27,325라면 28,174 자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가격대가 중간에 27,650포인트가 여기에 대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가격적인 이격이 나타나는 요런 자리였죠. 그죠? 요 자리에 대한 부분이 또 맥점적으로 기준 가격으로 형성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자리가 27,850이니까요. 자, 이렇게 27,850포인트를 기점으로 또다시 지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변곡에 해당하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계산하는 것들을 뭐 지수도 되고 또는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강의를 교육을 한번 들으시는 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일을 직접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화살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차트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고가 권역에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뜨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종목이나 뭐 해도 되죠. 뭐 한번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일단 오늘 2차전지 뭐 만만한 게 LG화학인데 LG화학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보면 LG화학도 자 이렇게 이제 고점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 혼자서 주식을 하실 때 기준을 잡기가 사실상 힘든데요. 그런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또는 실적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또는 차트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지표들 세 가지를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번 교육만 들으시더라도. 네 번째가 이제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일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을 말씀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기에서는 매집 차트 그리고 2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음봉에 대한 매매를 같이 했다면 이번 3기에서 말씀드릴 기법은 바로 휩소에 대한 기법입니다. 항상 급등하기 전에 한번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 자주 연출이 되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같이 담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지금 최근까지 매매를 했던 그런 추천주들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했던 것이 뭐 10월 달에 뭐 이렇게 이제 성적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젠벡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지금 올랐죠. 이게 지금 젠벡스가 10월 18일 추천주였는데 여기 43,500까지 갔으니까요. 43,500은 183% 정도 올랐고요. 오늘 또 와인텍도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해서 오늘 1650원이니까 자 35% 정도 오른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11월 달에도 그런 종목군들 많았습니다. IT센 이런 것도 지금 가고 있고 SD팜도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천주에 대한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법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젠벡스나 아니면 크게 최근에 리드코프나 이런 것들 급등이 쭉쭉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매매 기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작정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같이 하셔야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한 힘이 더욱더 큰 파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함께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기 교육 일정이 12월 20일, 21일 저녁 7시에 총 6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부재중이시면 다음에 한 달 동안 녹화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받는 계산기, 적정 주가 계산기, 그리고 고점 화살표에 대한 시그널까지 요 세 가지 패키지 상품을 요거를 메일로 설정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PC에 깔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깔아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밴드 1개월 무료로 같이 해보시면서 뭐 교육비도 뽑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같이 매매도 한번 회원 종목군으로 매매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고요.
실전 매매 기법을 직접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메가 트렌드에 대한 종목까지 한번 다 훑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가입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한국경제TV에 이 상황 자체가 이벤트 페이지가 생성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가트렌드 교육 3기 그죠? 요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직접 뭐 요렇게 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3일 추가 증정이 또 된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벤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입하면 또 쿠폰도 주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맛보기 강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중요한 것은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릴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화이팅이고요. 남은 2019년도 마지막까지 역전 드라마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지난주 특강했던 종목군들 빵빵 터지는 거 보셨죠? 그만큼 확실히 또다시 역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2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남은 2019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